진모와 분양TV의 정중부장입니다. 제가 나와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파주시 야동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빌라입니다. 실입주금이 별로 없으시고 저렴한 분양가에 넓은 집을 원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현장 추천드리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 거의 30평에 가까운 넓은 실내 면적과 실입주금 거의 없으셔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가 세대로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2억 초중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집 맞지 않나, 오늘의 집이 대안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가시기 전에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널찍합니다. 예,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될 수 있는 주차장 공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걱정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각 세대마다 한 대 이상의 널찍한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이니까요. 안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전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구성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널찍하니까요, 가족분들 편안하게 전실 공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무광 타일, 포쉐리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 키 큰 장으로 해서 4칸 넉넉하게 신발장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매일 신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장 공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넉넉합니다. 단차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폭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분들 큰 신발이나 목이 긴 신발들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우산꽂이함과 소화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이 중간에 보시면 일괄수중 스위치 내립 시공되어 있네요.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편안하게 한 번에 소등 점등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에 보시면 블랙 프레임을 해서 3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대형으로 시공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먼지톱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족분들 들어가시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3룸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 제가 촬영한 타입은 테라스 타입이에요. 테라스를 제외한 기준층 세대, 특가 세대 2억 초중반으로 금액 나와 있으니까요.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근데 실입주금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오늘의 집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은 이렇게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기창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실과 주방이 지금 보이는 대로 대면형 구조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주방과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집이 잘 맞으니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이즈 넓고요, 공간 넓게 그리고 가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집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 안쪽에서 테라스 공간 영상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쪽에 이제 계단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앞쪽으로 이제 데크를 깔아서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충분히 이 공간만으로도 가족분들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나 아니면 뭐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데, 그 밑에 쪽으로도 계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밑에 공간은 다 아스콘이 다 깔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가족분들이 뭐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여름철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이용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축대가 다 쌓여져 있는데 위에는 이제 아파트예요. 근데 앞쪽에도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른 분들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그런 입지가 아닌가 하네요. 이렇게 테라스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실내 구조 다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면에 통창은요, 사이즈 좋게 와이드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아트홀 공간은 벽지 마감되어 있어요. 근데 벽지가 따뜻한 느낌의 벽지 공간이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V 다리가 작아 보이죠. 예, 벽체가 사이즈 폭이 높다는 얘기인 거고요. 대형 TV 벽걸이 또는 스탠드로 놓고 보실 수 있는 넉넉한 아트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지에 보시면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도 매립시공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쇼파 공간이에요. 쇼파 공간 여기 진짜 무슨 그림 같은데요. 이렇게 앵글 좀 잡아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오늘 눈이 내린 날에 제가 촬영을 이렇게 나왔는데 앞쪽이 이렇게 습세권에 산세권이에요. 정말 느낌 있는 겨울 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쇼파는 넉넉하게 4인용 쇼파 들어갈 수 있는 쇼파 공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폭 4,770 공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좌석 피시고 가족분들, 친인척분들 오시더라도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시선 한번 볼게요. 위쪽에 보면 중간에 실링팬,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천정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T5 간접 조명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LED 조명도 요소요소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거실 공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앵글 돌려서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주방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넉넉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주방 동선 좋게 시공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어지는 부분은 양문형 냉장고 넓게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상부장, 그 다음에 수식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상부장은 화이트 컬러, 하부장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는 주방 싱크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주방 상판과 단차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릎 집어넣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4인용 식탁, 이 앞쪽에 또 의자 하나 놓으면 5인용 식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 쿡탑은 가스레인지 기본 시공되어 있고 후드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주방 벽체는 화이트 컬러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싱크볼, 외부 환기창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어머님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이 방 하나 사이즈가 나와요.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 벽체 다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이쪽에 환기창 널찍하게 뽑아놨습니다. 지금 시스템 선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웬만한 가정용품들 다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중간에 수전 한벌 준비되어 있죠. 세탁기 건조기도 워시타 형태로 대용량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 이쪽 공간도 남아요. 네, 이쪽 공간도 남기 때문에 여기도 시스템 선반 짜놓고 이용하시면 집에 있는 웬만한 용품들 다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침실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앵글을 돌려서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유상 옵션인데요. 필요하시면 설치가 다 가능하니까 오셔서 직접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방마다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러 다 시공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침실 가로폭은요 3190에 세로폭은 3420 나와요. 공간 넉넉하니까 대형 침대 놓으시고 한쪽 편에는 파우더장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외부 환기창 널찍하게 뽑아놨고요. 기역자 동선에서 이렇게 시스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옷들 다 수납 가능하게 사이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서브욕실 공간이에요. 외부 환기창은 없어요. 환기창은 없고 이쪽에 환풍기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벽체 이렇게 무광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와이드하게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안동기 되어 있고요. 일반 샤워기 세면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샤워는 이 세면대 앞쪽에서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역시 사이즈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 벽체 다 깔끔하게 무광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구분을 해놨어요. 글래스 파티션으로 그 안쪽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은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는 공간으로 나눠놨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이 선반 기본 시공 다 같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쭉 들어가 보면 이제 샤워 쓰는 공간도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통합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이쪽에 보면 매립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목욕용품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침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환기차 와이드하게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 방 사이즈 넉넉합니다. 충분히 자녀방으로 이용 가능한데요. 가로폭 2880에 세로폭은 2780. 공간 넉넉하니까 자녀방, 침대, 책상, 붙박이장 자유롭게 배치하셔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세 번째 침실 역시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 가로폭은 2770에 세로폭도 2770이에요.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충분히 자녀방, 서재 또는 별도의 용도로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한 사이즈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 파주시 야동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입니다. 세계동인데요, 사이즈 다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가세대 기준층 2억 초중반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적은 실입주금으로 저렴하면서도 넓은 집을 원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집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집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비교하신 현장도 다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